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투입될 미 해병대의 규모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포스 디자인 2030 계획에 따라 미 해병 전력을 감축 중입니다. 전차, 자주포, 상륙 돌격 장갑차, 공격 헬기 등 대형 함정이 필요한 강력한 무기들의 수량을 줄이는 대신 신속하게 전개가 가능한 경장갑차나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등에 집중할 계획인데요. 미 해병이 미래전에서 싸우게 될 주 전장이 중국 근처의 여러 섬들로 설정되면서 강력한 화력보다 빠르게 기동하는 신속 대응 전력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에 심각한 안보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전시에 강력한 화력으로 무장한 미 해병의 지원으로 대규모 상륙 작전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짜놓았는데 갑자기 미 해병이 빠져버리니 전력 공백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즉 대한해병의 전술교리가 처음부터 새롭게 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해병대가 단독으로 최소 여단급 이상 최대 4단급 정도의 동시상륙 능력을 확보해서 미군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6년 신속대 응부대 스파르탄 3000을 창설했을 뿐 아니라 강습 상륙 임무를 위해 무려 3개 대대 규모의 헬기 전력으로 구성된 해병항공단을 재창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해병대의 규모에 비해 신형 장비의 수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인데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역자원 부족으로 해병 지원율이 곤두박질 치면서 병력까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국민이 경악했던 충격적인 부조리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해병대 지원율이 더 빠르게 추락 중입니다. 이로 인해 이대로면 해병이 붕괴하고 만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병력의 질과 규모가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귀신 잡는 정예 해병이 아니라 패타는 육군 보병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해병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신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전차 같은 중기갑 전력과 대형 상륙함까지 모든 전력을 완전히 개편하기 위해 대대적인 장비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중인데요. 허세는 한국 남자가 부리고 나라는 미군이 지킨다. 최근 일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것은 방산 비리와 무능한 지휘관이 가득한 국군이 아니라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실전을 겪은 지휘관들이 통솔하는 주한미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당히 불쾌하지만 마냥 아니다라고 하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의 도움으로 국가를 방어했습니다.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도 많은 정보 자산과 지휘 통제 시스템 그리고 전시 공급될 각종 정밀 유도 탄약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미군의 지원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시에 증원되는 미군의 규모는 수십만 명에 달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남과 동시에 수개 사단 규모인 주한미군이 전투에 투입되고 민항기와 수송기를 통해 급파된 미군 장병들이 7곡의 무기고와 괌과 제주도 사이를 왕복하는 사전 배치 전단에 실려있는 무장을 수령해 전선으로 증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미해병 역시 총 집결할 계획이었는데요. 한국은 아시아에서 공산 세력을 막는 최전선이자 반격의 선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최근 20년에 걸쳐 주한미군은 계속 감축되고 있습니다. 미군의 규모가 줄어드는데 반해 이라크,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 미국이 손대야 할 전장이 늘어나면서 한반도에 배치됐던 병력이 계속해서 타국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현재 주둔 중인 병력조차 한반도 방어보다는 유사시 대만 파병을 염두에 두고 개편된 병력 편제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좋게 생각하면 그만큼 한국의 국방력이 강력해졌다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국군이 지금까지 미군에 맡겨두고 방치했던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예견된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해병대인데요. 현재 대한민국 해병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인 해병 전력을 갖춘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의 해병대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숫자만 많은 것도 아닙니다. 미군으로부터 수준 높은 정예 보병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부대라는 명성이 자자한데요. 지난 7월 중순에는 세계 최대의 해양 합동훈련인 환태평양 훈련에 해병 1개 대대가 참가해 대규모 상륙 훈련을 진행하는 등 세계만방에 우리 군의 위용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귀신 잡는 해병은 전우회와 단결 그리고 강한 훈련을 받은 사나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이런 말들이 옛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해병 지원율이 급감 중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3월 21일 현역 해병대 장병이 군내 부조리로 자살을 하느니 차라리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으로 싸우겠다며 폴란드로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 해병대 내 부조리가 폭로되었고 이로 인해 해병대 지원율이 급감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2020년 12회차 해병 모집의 입대자 경쟁률은 5대1이었으나 2021년 12회차 입대자 경쟁률은 2.9대1로 폭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원병으로 운영되던 해병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위기에 처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해병 부사관은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 정원의 절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병대 차원에서 악폐습 근절과 문화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빠진 해병대의 인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해병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략 예비대라며 말로만 띄워줄 뿐 적절한 예산을 분배하지 않은 것이 그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것인데요. 그 증거가 바로 해병 장비의 구식화입니다. 실제로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병대의 장비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났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 해병대의 주력 전차 중 상당수가 무늬만 전차인 코철덩이 M48 패튼 전자였으며 해병 장구 중 상당수가 한국 전쟁 때나 쓰던 X반도나 탄띠 같은 구식 장구였습니다. 전력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육군에 밀리고 상위 부대인 해군에 치여 제때 장비를 교체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해병대의 장비 수준은 정예 해병,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육군의 2성급 장비로 무장한 36군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무기와 장구가 엉망인 부대가 다른 물자라고 제대로 보급됐을 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해병대는 우수한 병역 자원이 구식 무기를 들고 의미 없는 생고생을 하는 삽질 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병대가 들고 일어섰습니다. 미래전에서 해병대가 전략 예비대로 제 역할을 다하고 미군이 없더라도 독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형 장비의 대거 도입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하여 해병대의 편제와 장비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조직이 크게 개편됐습니다. 적이 예상하지 못한 후방으로 기습 공격을 가하는 전략 예비라는 해병대의 존재 이의를 되살리기 위해 2016년 스파르탄 3000 부대가 창설됐습니다. 3000명 규모의 상륙 부대가 항시 상륙 태세를 갖추고 즉각적인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현재는 해병 1사단의 3개 해병 여단이 번갈아가며 신속기동부대로 활약 중입니다. 각 여단에는 기습대대, 유격대대, 공정대대 3개가 편제되어 있는데요. 기습대대는 IBS 단정을 이용해 대규모 상륙작전 이전 기습타격을 수행하고 유격대대는 상륙돌격이나 강습작전, 교두보 안정을 위한 산악전 등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공정대대는 수송기를 이용한 공중침투나 헬기를 이용한 강습으로 상륙지 후방의 거점을 확보해 적의 증원을 차단하고 교두보 확대를 준비합니다. 편제만 들으면 상당히 든든한데요. 하지만 기존의 구식화된 장비로는 제대로 된 전투는커녕 3000명 규모의 해병을 일시에 상륙시키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병이 사용하는 여러 장비들이 대대적으로 교체되거나 추가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병대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상륙함과 상륙정 전력의 확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군에는 총 10척의 대형 상륙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척의 독도급 대형 수송함과 4척의 천왕봉급 상륙선과함, 4척의 고준봉급 전차 상륙함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론상으로 3천여 명의 병력과 30에서 40대의 전차, 80에서 90량의 상륙돌격 장갑차와 수십 대의 트럭, 그리고 야포 상당수를 일시에 상륙시킬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는 그저 상상에 불과했습니다. 각 함정에 적절한 수량의 상륙 장비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 원인도 참 황당합니다. 헬기를 이용한 강습 상륙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형 수송함에는 헬기가 없었고 전차를 싣고 빠르게 해안으로 운송할 공기부양정의 수가 모자란 데다 구식화가 상당해 고장나기 일쑤였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우리 해병이 진행한 대규모 상륙작전 와중에 솔개급 공기부양정이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2016년부터 구형 고속 상륙정을 대체할 LSF-2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1차로 마라도함에 탑재할 솔개급 고속 상륙정 4번함이 2021년 12월 진수됐고 4척이 추가 건조될 예정입니다. 강습 전력 역시 강화됐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1일 세계 헬기대대를 운용할 해병항공단을 재창설했습니다. 국산 마리논 헬기로 구성된 상륙기동헬기 2개 대대와 상륙공격헬기 1개 대대로 구성된 강습편대를 만든 뒤 이를 독도급 대형 수송함과 고준봉급을 대체할 차기 상륙함 LST-3 또는 한국형 항모에 분산해 운용하려는 것인데요. 현재 조선업계에서는 LST-3로 사용할 차기 군함으로 미국의 산안토니오급 상륙수송함을 모델로 한 13,000에서 17,000톤 규모의 함정을 제한 중입니다. 만약 LST가 업계 제한대로 수척 이상 건조되면 한국형 항모가 경하 30,000톤급 강습 상륙함으로 대체된다 할지라도 우리 해병의 동시상륙 능력이 4단급으로 확장됩니다. 해병 1개 여단이 아니라 해병 1사단이 통째로 적진에 상륙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이 정도면 미군의 공백을 메우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구식화된 상륙돌격 장갑차 역시 대대적으로 교체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구형 KAAB를 대신해 고속 추진이 가능한 KAAB2의 개발이 한창이며 그 사이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KAAB에 K6 중 기관총과 K4 유탄 발사기가 결합된
복합 화기형 RWS를 장착했습니다. 신형 RWS의 경우 이번 림팩 훈련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더해 전차 전력 역시 개선됐습니다. 고물 M48 전차는 완전히 퇴역했고 그 자리를 전면 개량한 K-12 이상의 전차가 메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병들이 사용하는 보병 장구 역시 최신 사양으로 개조되면서 사용상 불편사항이 크게 줄었고 전투력이 강화됐습니다. 아직은 모든 해병이 최신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년 전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라 할 만한데요. 그러므로 아무리 늦어도 2030년대까지 해병의 첨단화가 완료되면서 진정한 귀신 잡는 해병이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지적됐던 해병 9세대의 부조리와 부족한 인력의 충원 방안인데요. 우리 해병의 유능한 장교들이 바뀐 장비와 조직만큼 빠르게 군을 정비하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꽁꽁 감춰뒀던 현무 5 미사일의 재원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우리 언론들이 일제히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현무5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탄두 중량 8톤의 단거리형과 6톤의 장거리형으로 나눠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에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무5의 탄두 중량이 대륙간 핵탄도탄인 ICBM의 탄두 중량보다 무거웠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그 차이도 꽤 큽니다. 현무4 미사일이 사용하는 4톤 탄두만 하더라도 미국의 SLBM이나 ICBM의 탄두 중량과 비슷한데요. 현무5 장거리형의 6톤 탄두만 하더라도 웬만한 ICBM보다 탄두 중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무5의 소식을 접한 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ICBM을 개발 완성하기 전에 먼저 다탄두 미사일인 MIRV를 운용할 탄두를 개발 중인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즉, 한국이 주장한 벙커 버스터탄은 위장이고 제도립체를 개발해 다탄두탄을 만들 베이스를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주장만으로 한국이 ICBM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현재 우리 기술로는 곧바로 ICBM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정확히는 만들 수는 있으나 현대전에서 억지력을 발휘할 MIRV나 MARV로 만들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현무 기반 핵무기를 만든다면 한국의 기술력으로 개발이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먼저 개발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런데 군사무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IRBM이 ICBM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무기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무기의 끝판왕인 ICBM보다 사거리도 짧고 돌입 속도도 느려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 강국들은 ICBM보다 오히려 IRBM을 더 무서워합니다. 핵탄두가 탑재된 IRBM은 과거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IRBM 개발과 양산을 막기 위해 INF라는 조약을 맺었을 정도로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또 현재 한국의 상황에는 전술적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핵무기와 관련된 여러 지식을 알지 못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중국과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21년 9월 15일에 다섯 종의 각종 유도체계를 공개한 사건인데요. 이날 방위사업청은 SLBM 발사시험, 철용 공대지 미사일 분리시험, 초음속 순항미사일 발사시험, 코체로켓 연소시험, 고위력 미사일 개발 성공을 일시에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중국과 북한에 대한 보복조치이자 경고라고 말하는데요. 북한 국방과학원이 9월에 신형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같은 달 방한해 한국을 압박하자 사전에 준비해뒀던 여러 무기를 일시에 공개해 한국에 까불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발사 직후 중국과 북한이 크게 당황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자신들이 SLBM을 만들어봤는데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현실 부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무기는 다섯이었음에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SLBM 발사 성공에만 집중했습니다. 비록 NPT에 묶여있어 핵탄두는 없지만 대한민국이 핵무장의 끝판인 SLBM을 만들었다는 것이 놀라웠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진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고위력 미사일이라며 대충 얼버무리며 정체를 숨겼던 현무5의 구체적인 스펙이 드러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휴전선에서 평양, 원산 등 북한의 주요 도시와 전방군단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8톤의 단거리형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600km, 탄두 중량 6톤의 장거리형으로 나눠 2030년 이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완성된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구상한 3축 체계인 대량응징 보복이 핵심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미사일의 탄두 무게가 과해도 너무 과합니다. 세계 최대의 벙커 버스터인 GBU-57과 비교해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GBU-57 MOP는 길이 6.2m, 직경 0.8m, 무게 13.6톤에 탄두 중량 2.4톤인 초대형 벙커 버스터로 지하 60m에 지어진 벙커나 강화 콘크리트 8m 두께인
방어시설을 단방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크기와 관통력만 따지면 탄두 중량이 무려 8.4톤인 초대형 항공폭탄 GBU-43 MOAB를 압도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현무5는 장거리형조차 탄두 중량만 6톤입니다. 게다가 항공기에서 분리되어 자유낙하하는 항공폭탄인 GBU-57과 달리 로켓 추진으로 고도를 올렸다가 급초음 속으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입니다. 당연히 관통력으로 보나 탄두의 위력으로 보나 현무5는 GBU-57을 아득히 초월합니다. 간단히 말해 전시 핵전쟁 벙커로 쓰기 위해 지하 150m에 지어진 북한의 지휘소조차 한방에 격파할 수 있는 위력입니다. 사실 8톤이나 되는 탄두의 미사일이 지구상에 거의 나온 적이 없어서 한국이 이 미사일로 대체 뭘 부수자고 만든 건지 이해가 안 갈 지경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하 150m 정도야 기존에 개발된 현무포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현무포는 기본 사양으로 알려진 2톤 탄두만 써도 지하 150m에서 200m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무포에 4톤 탄두를 사용한다면 1997년 벙커버스터로 개조되어 배치된 B-61 모드 11 핵폭탄과 같은 지하 300m 관통 능력을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무포가 전술핵급 무기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시설을 부수기 위해 6톤, 8톤 탄두 같은 괴물 탄두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8톤 탄두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GBU-43MOAB입니다. GBU-43MOAB는 현존하는 재래식 폭탄 중 가장 거대한 폭탄입니다. 길이 9.2m, 직경 1m에 무게 9.5톤, 탄두 중량 8.4톤의 괴물 폭탄인데요. 그래서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입니다. 폭발 반경만 약 140m에 달하며 그 외 수백 미터 영역에 공기를 태우고 빨아들여 막대한 충격파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이 폭탄은 그냥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진 8톤 탄두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현무5 단거리형은 낙하속도가 무려 마하 10에 가까운 탄도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탄두 중량이 8톤이 넘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관통을 위한 중금속이라고 알려있으나 이는 달리 말해 8톤의 고성능 폭약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개발한 현무5가 단순한 벙커버스터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벙커버스터라는 그럴싸한 용도 뒤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다탄두 각계 재돌입체인 MIRV 개발의 사전 준비입니다. 현대 핵보유국의 주력 핵무기는 흔히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류는 발사 플랫폼에 따른 분류입니다. 탑재 탄두로 분류할 경우 MIRV, MARV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MIRV는 하나의 미사일 안에 여러 발의 재돌입체 RV를 탑재합니다. 그리고 각 RV에는 각기 100에서 500노트 정도의 핵폭탄이 들어있습니다. 이 RV들은 발사 이후 각기 다른 목표를 타격합니다. 현재 가장 강력하다는 전략원잠은 미군이 운영하는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입니다. 여기에서 운용하는 트라이던트 D5 미사일의 경우 한 발당 RV 8발의 다탄두를 운용합니다. 그래서 트라이던트 미사일 20발을 쏠 수 있는 오하이오급 원잠은 한 번에 최대 160개의 도시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무시무시한 위력인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종말 단계에서 재돌입체가 궤도를 틀어 요격 미사일을 피하거나 목표를 바꿔 적을 교란하는 기동 가능 재돌입체 MARV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MIRV의 평균 탄두 중량이 4톤 정도 합니다. 쉽게 말해 최대 위력이 475노트인 8발의 RV만 운용하는 트라이던트 D5 SLBM이 최대 탄두 중량이 4톤 정도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 뜻은 한국은 탄두 중량으로만 따지고 보면 탄두 중량 6톤인 현무5 미사일에 재돌입체를 탑재할 경우 최대 10발의 RV를 가진 사거리 600km MIRV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8톤 탄두는 더 대단합니다. 조금만 더 사이즈를 키우면 현존 최대의 ICBM이자 MIRV인 러시아의 R-36M과 유사한 숫자인 RV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R-36M, 나토명 SS-18 사탄은 무게 210톤 내외의 초대형 미사일로 한 발에 25메가톤급 핵탄두나 760노트 RV 10발과 수십 발의 기만체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R-36의 탄두 중량이 8.8톤입니다. 그러니까 탄두 중량만 따지면 현무5가 탑재할 수 있는 RV의 숫자가 세계 최대 ICBM과 맞먹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능이 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무5의 사거리는 장거리형이 600km, 단거리형이 300km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트라이던트 D5 SLBM의 경우 RV 3발 기준 사거리가 13,000km이고 8발의 W88 탄두를 모두 실어 탄두 중량이 3톤이 넘어도 7,500km의 유효 사거리를 낼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이런 ICBM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한국이 현대전에 쓸만한 ICBM을 개발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ICBM 개발 전 단계인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을 먼저 개발하는 것입니다. IRBM이라면 현재 한국이 확보한 기술력만으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데요. 중거리 미사일이라니 뭔가 약해 보이지만 쓰기에 따라 오히려 ICBM보다 위험한 것이 IRBM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INF 조약입니다. 탄도미사일 금지조약 INF 협정은 IRBM을 남용하다가 우발적인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맺은 협정인데요. 지금은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이 IRBM을 양산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미국이 협정에 탈퇴하면서 조약이 무너졌으나 이 조약만 보더라도 IRBM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RBM의 무엇이 장점일까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은 사거리가 3000에서 5500km인 미사일을 말합니다. 5500km라는 거리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일본은 물론 대한민국 최대의 위협인 중국과 최근 미운 짓을 많이 한 인도네시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입니다. 그럼에도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만큼 크기가 작아 이동식 발사대 텔로 운용하기 좋아 적이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생존성도 높은 게 장점인데요. 당연히 단가나 유지비도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펙상 일단 쏘면 무조건 핵공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ICBM과 달리 핵탄두가 아니라 일반 탄두를 장착한 전술무기로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아직 핵탄두를 확보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게 그야말로 안성맞춤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발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현무5의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줄이기만 해도 사거리 2-3000km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성능만 조정하면 한국은 당장이라도 IRBM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3월 30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한 고체 연료 로켓이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얼마 전 발표한 현무5로 인해 이제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까지 한국을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게 남은 건 하루빨리 IRBM 성능의 미사일을 확보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핵자주권까지 확보해 대한민국이 완전 자주국방에 첫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구매하기로 한 K2 전차 1000대 중 무려 500대가 대한민국에서 생산된다는 국내 보도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구체적인 수출 일정까지 공개됐는데요.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언론의 보도이므로 500대 국내 생산은 이제 기정사실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냥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초대형 수출 사업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우리 국군의 전력 현대화 사업의 지연입니다. 수출 물량을 맞추느라 정작 우리 군에 필요한 무기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최소 수년간 신무기 도입이 지연될 것이 확실합니다. 심지어 K2 전차의 경우 계획대로 폴란드가 1000대의 K2를 보유하게 된다면 한국보다 폴란드의 전차 보유량이 더 많아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우리 군으로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좋은 해법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이 방법은 간단하기까지 한데요. 바로 K2 전차의 생산 라인 확충입니다. 폴란드의 팔 수출 물량만 500대에 달하니 생산 라인을 늘려도 설비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폴란드가 중도에 계약을 중단하거나 인도네시아처럼 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다면 생산 설비에 추가 투자한 비용이 모두 매몰 비용으로 날아가며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산 수출과 국군 전력 강화를 두고 여러 논쟁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와 대한민국이 초대형 방산 거래에 문제가 있다는 폭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폴란드 정부가 공식적으로 도입을 발표한 무기들 외에 여러 무기들의 도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한국과 폴란드의 사업 규모가 더 거대하다는 것이죠. 그것도 1-2조 원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존에 논의됐던 전투기나 전차뿐 아니라 장갑차, 다연장 로켓 등 여러 분야에서 대대적인 협력이 진행될 것이며 모든 계약이 성사된다면 수출 규모가 20조 원이 아니라 최대 50조 원 이상까지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폴란드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사상 최악의 방산 참사가 일어나며 이로 인한 엄청난 규모의 대량 실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폴란드 정부의 계획과 동유럽 안보 위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분석해보면 폴란드가 인니처럼 진상 고객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다라고만 말한다면 쉽게 납득하시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지난 8월 3일 오후 국내 한 언론에서 K2 500대 국내 생산에 관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후 여러 매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관련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기존에 알려져 있던 국내 생산분 180대는 1차 생산분으로 2022년 말 10대, 2023년 18대, 2024년 56대, 2025년 96대를 폴란드에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존 생산 라인을 풀가동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320대는 보기륜 추가, 모듈형 장갑 RCW, 전자광학 장비가 대폭 개선된 K2PL 사양으로 생산 라인이 갖춰지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해 2030년까지 폴란드에 공급됩니다. 이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K2 흑표 전차의 최신 개량형인 K2PL을 오로지 수출대금으로 증설할 수 있게 되면서 국군의 기본형 K2의 대대적인 개량이 용이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추가로 군에 도입될 K2 역시 K2PL 사양으로 보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것도 같은 예산으로 훨씬 많은 수량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게 그림의 떡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폴란드에 수출되는 K2 180대는 원래 국군에 납품될 4차 양산 물량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합참에서 183대 양산을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육군은 이번 4차 사업 물량을 통해 7기 동군단의 모든 전차를 K2로 교체하려 했습니다. 여러 차례 개선 작업에도 불구하고 1성급 장비라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한 감이 있는 수기사 소속 K1 전차를 보병사단로 밀어내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코철덩이 M48 패튼 전차인 퇴역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180대의 긴급 도입을 요구하면서 4차 양산 물량이 전부 수출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M48 전차의 퇴역이 수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K2 제작사인 현대로템이 보유한 기존 생산 라인으로는 수출 물량을 공급하기도 빠듯하니 5년 후인 2026년은 돼야 국군용 K2 전차의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양산 가능일이 2026년이므로 실전 배치가 완료되는 것은 아무리 빨라야 2030년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 측에서는 국내 생산분을 고려해 라인을 조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폴란드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언제든 수출 물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50년을 쓴 M48 전차를 10년이나 더 써야 한다는 것이죠. 퇴역식이 아니라 환갑잔치를 하게 생긴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너무 잘 돼서 정작 우리 무기를 우리가 쓰지 못하는 웃지 못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이 문제는 육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군 역시 비슷한 처지인데요. 폴란드에 2023년까지 12대를 우선 공급한다는 FA-50은 우리 공군이 발주한 20대의 TA-50입니다. TA-50은 FA-50에서 링크 16 등 일부 장비가 빠졌을 뿐 사실상 모든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술 입문기인데요. 공군은 전술 입문기 수량을 늘려 훈련 체계를 정비한 뒤 F4, F5의 조기 퇴역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출로 인해 공군의 계획 역시 꼬였습니다. 다행히 여러 국가에서 FA-50 수출 성공을 눈앞에 둔 카이가 생산 라인을 증설할 준비를 해둔 덕에 육군보다 상황이 낫지만 어쨌든 우리 국군의 장비 첨단화에 제동이 걸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육군과 공군의 전력 증강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일각의 불만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단방에 해결할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바로 생산 라인 증설입니다. 수출 물량과 별도로 국군 도입을 위한 생산 라인을 증설한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폴란드와 맺은 초대박 수출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데요. 이번 폴란드와의 수출 사업은 그야말로 건국 이래 최대 방산 수출입니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를 수십조 원 상당이나 도입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국방비를 많이 쓰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 폴란드 같은 중견국이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일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므로 만에 하나라도 폴란드가 인니처럼 대금 지금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생산된 물량이 그대로 재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을 위해 크게 늘린 생산 라인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군이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겠지만 기업으로서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폴란드는 한국과 추가적인 무기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차륜형 장갑차의 직도입과 라이선스 생산,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 로켓이 논의 대상인데요. 요즘 폴란드는 자국의 보르숙 장갑차가 여러 결함으로 양산의 차질을 빚고 있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또 미국이 폴란드에 판매하기로 한 500대의 하이마스가 제때 공급되지 못할 것을 우려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기를 한국에서 도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와 대한민국의 방산 거래액이 배로 늘어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늘어난 수익만큼 폴란드가 대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리스크가 커집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국내 도입용 생산 라인을 성급하게 증설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처럼 폴란드 수출은 엄청난 이득만큼이나 실패했을 때 한국이 입을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 일각에서는 이번 폴란드 방산 수출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막대한 계약 규모에 눈이 멀어 폴란드의 지금 능력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인데요. 특히 외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들의 비판이 거셉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대전쟁이 일어나는 와중에 폴란드에 막대한 수량의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인해
러시아와의 오랜 협력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는데요. 한국이 폴란드에 무기를 팔아서 폴란드가 마음 편히 우크라이나에 구식 무기를 보냈고 이 때문에 러시아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니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꽤 그럴듯한데요.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말입니다. 우선 폴란드의 국방비는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자체적으로 국방비를 크게 늘렸을 뿐 아니라 EU 차원에서 러시아 견제를 위해 막대한 자금이 원조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 무기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천무 도입 가능성과 함께 논의된 하이마스 500대 수출도 이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따라서 폴란드가 국방비가 없어서 무기를 사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인니처럼 낼 돈이 있음에도 값을 깎아보겠다고 진상을 부릴 가능성은 충분히 다분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니처럼 값만 보고 진징짐만 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 관계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한국과 폴란드의 경제적 협력은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못지않게 굉장히 깊습니다. 예컨대 폴란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아시아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폴란드가 적당한 인건비와 우수한 인력 덕에 유럽 진출 거점으로 안성맞춤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배터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폴란드 입장에서도 한국은 좋은 고객입니다. 일례로 최근 아로니아, 저렴한 팩 우유 같은 제품 중 상당수가 폴란드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협력 관계는 해가 지날수록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고작 무기대금을 안 내려고 한국과 척을 질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에 대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국제정치적인 고려가 굉장히 부족한 오판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방문했던 미 하원 의원 아담 스미스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너도 나도 전쟁을 하려 할 것이며 특히 중국이 문제다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중국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대만이 자기들 영토라며 쉼없이 전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역시 만약 러시아가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거나 우크라이나를 무릎 꿇릴 경우 중국이 더 기고만장해질 것이라 판단 중인데요. 이는 최근 수년간 중국 외교관들이 짓거린 막말과 오만한 작태를 보면 누가 봐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한국에 화를 낼 것이 무서워 폴란드에 무기를 팔지 않겠다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협으로 빠뜨리는 심각한 오판입니다. 앞으로 폴란드와의 거래가 무사히 마무리되어 폴란드와 대한민국 모두 원하는 바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